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층이 되는 거 세워주세요. 빵빵거리는 거 하나님 주고 손잡이 세워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리고 눈 딱 뜨더니 3층이 되는 거 여러분 준 거가 있을까요? 세 가지 세워 거 있을까요? 세운 것.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바라는 것들. 따라오세요. 바라는 것들. 바라는 것들. 의 실상이다. 실상이다. 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많은 사람 몰려들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림을 그리세요. 아멘. 저 이제는 누구? 저 이제는 누구? 저 이제는 누구? 저 이제는 누구?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 목요일 저녁까지 양주의 화천교회가 아니라 회천교회예요. 화천이라고 썼나? 네, 회천 맞는데. 네. 회천하고 화천하고. 난 그래서 야 화천교회가 따로 있나 보다 그래서 회천교회 홍성 목사가 와서 집회를 하는데 야 사람 좀 불러와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다 여러분 불러오세요. 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집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두 가지 축복을 주세요. 아멘. 두 가지 축복을 주세요. 첫째는 축복은 뭐냐면 아픈 사람 깨끗이 낫게 해주세요. 아멘. 두 번째 축복은 뭐냐 물질 축복 많이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 받고 싶어요? 많이요. 네, 많이.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딱 얘기해야 돼요. 얼마 받고 싶어? 얼마 받고 싶어?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앞에 여전도에 저기 헌신이라고 갔는데 여전도에 학생이 나왔더라고. 그 여전도에 딱 같이 찬송을 하더라고. 그래서 자 오늘 하나님이 믿음대로 축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특성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얼마 주시고 원하십니까? 100만 원이요? 200만 원이요? 학생이 남학생이 5만 원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헌신님이 끝나고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제 친구 목사님 아이 홍 목사가 참 좀 신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믿음으로 그 얘기한 사람이 다 있는데 얘는 그날 5만 원 받았어 그러더라고. 누가 찬송을 이제 특성을 잘하니까 야 너 일로 와. 너 5만 원 받고 싶다 그랬지? 네가 얘기하는 순간에 내가 너한테 5만 원 주고 싶더라 그래갖고 주머니 딱 끌어갖고 5만 원을 딱 주기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고 실상이는 것이요. 실상.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건강해졌다 건강해졌다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그 실상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리는 만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보이지 않는 증거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뭐다? 증거다. 아멘. 따라서 믿음은, 믿음은 증거다. 증거다. 내 마음의 증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몸이 아픈 사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아멘. 근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여러분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믿음이 히브리인들이 많이 좋은 것 같은데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러니까 이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11 여러분 11장 3절부터 여러분 마지막 11절까지 아니 히브리서에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증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11장 3절 한번 또 한번 읽어볼까? 11장 한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뭐로 세상이 창조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데 너희들 잘 받아. 내가 증거를 한번 보여주겠는데 온 세상을 다 봐라.
밖에 나가서 봐라. 안에서 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있는 곳에서 그걸 갖고 이용해서 만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아멘. 바다가 있으니 바다가 있고. 아멘. 산이 있으니 산이 있어.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 믿는 건 여러분 이런 믿음이에요. 기적의 믿음. 이적의 믿음, 아멘. 표적의 믿음, 아멘. 이런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 손을 얹어서 머리에 손 놓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안수기도 했어요. 제가 뭔 여러분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제가 무슨 의사예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너희도 내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아멘. 병나가라. 아멘. 무슨 걸 마실지라도 힐을 받지 않냐. 아멘. 병든 자의 손을 좀 나르자. 아멘. 난 이 말씀 듣고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인들을 얘기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야, 믿음의 처음의 증거는 말씀으로 시작이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서 1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도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씀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벨의 축복은 뭐냐면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예배의 축복. 예배의 축복. 예물의 축복. 예배의 축복.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예물의 축복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 받았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따라해보세요. 의로운 자. 의로운 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여러분, 의로운 자가 어떤 거예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창조받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지켜야 될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따라오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물 드리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드려요. 아멘. 믿음으로 못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아유, 그냥 뭐 예배 드리니까 그냥 할 수 없지. 혹시 알아도 이따 강사 선생님 이름 부를 때 내 이름 없으면 창피하니까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이름이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예물 하나 잘 드렸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도 잘 드리세요. 아멘. 잘 드리세요. 정말 잘 드리세요. 아멘. 예? 우리 여러분 교회가 예? 매 주마다 여러분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때로는 형식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물 하나 들어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 제목도 쓰지 않고 그냥 드리는 것보다 기도 제목 여러분 그렇게 쓰고 이렇게 할렐루야. 아 기도 제목 안 썼네. 다 가져가야 돼. 가져가 기도 제목 다 써갖고 예? 부흥회 때 예?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 제목이 중요해요. 여기, 여기, 김대성, 전달의 며느리, 어우, 감사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아멘. 야, 이런 여러분 제목 제가 이렇게 장로님이 들으셨네. 야, 이거 믿음으로 됐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따 여러분 내가 기도 다 해줄 테니까는 가져가서 잠 기도 좀. 하나님 어디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어디 아파요, 하나님?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형통하게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있어야죠. 내일부터 예문 드릴 때 여러분 자기 이름만 쓰지 마세요. 저는 안에 들어가면 예수를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기도 제목 딱 쓰세요. 그래야지 강사도 기도하는데 기분 좋지. 그죠? 예? 아멘. 예, 형,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배원순 목사님, 최경식 예, 사모님, 하나님의 큰 복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여러분 아벨은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한번 잘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로운 자를 하나님 위해서 믿음으로 세워주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매 주마다 여러분 와서 이렇게 매 시간 시간마다 예배 드리는 건 참 기쁨이에요. 아멘.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믿음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만 하면 돼요. 따라오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증거를 남기자. 증거를 남기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증거를 남기자. 아멘. 내일 저기 그 2시, 3시, 2시죠?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시기를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늘에 상을 주신다는 것을. 아멘. 이거를 어때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에녹은 여러분 죽지 않고 하늘 올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못 믿으면요, 예수님의 여러분 부활 사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 다니나만 해요. 여러분 안 죽고 하나님이 올라갔다는 것은 기적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것도 뭐냐면 믿음으로. 따라오세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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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벨도 그렇고 여러분 에녹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요? 따라오세요.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증거다. 증거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녹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 죽지 않고 여러분 올라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솔직히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면서 역사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회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여기 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이 깨끗이 낫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번 부흥회 기간에 하나님 특별히 한 사람도 오라고 연락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풍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죠? 아멘. 지상 그죠? 아, 집사님 보시다. 할렐루야. 감사님. 아멘. 집사님 몇 명 연락할 거야? 아예 얘기해봐 그냥. 마음속으로 지금 생각나는 숫자가 되지. 하나? 한 명? 할렐루야. 친한 분 있죠? 친한 분 있죠? 친한 분. 여기서 친하게 지내신 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같이 시작. 믿음으로 도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따르세요. 의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 믿음의 상속자예요. 아멘. 여러분, 노아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세상이 심판할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니까. 방주는 구원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어때요?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 따르세요. 의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 여러분, 늘 여러분 우리 늘 섬기는 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뭐예요? 노아야 노아. 여러분 여기는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 이것에 와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곳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게 하시는 건 누구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멘. 여러분은 누구예요? 따라서 나는, 나는 노아다. 노아다. 여러분도 노아예요. 나도 노아고 여러분도 노아. 아멘. 예수께 인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노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의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 의의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아멘. 아무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아, 따라서 나는 노아다. 노아다. 노아예요. 우리는 노아예요. 또 여러분 18절 19절 여러분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혹으로 바를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해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걸어와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장래를 여러분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여러분 걸어온 동일한 이 유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다. 아멘.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때요? 믿음으로 갔어요. 믿음으로. 아들 이삭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니까 살려줬잖아요 여러분. 네.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아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아멘.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장래 유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행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아주 그냥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믿음이 무엇이길래 믿음이 무엇이길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아멘. 사용하시는데 신유의 은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옆구리 없는데 여기가 막 찡끌찡끌고 아프더라고요. 제가 옆구리 잘 안 아픈데 근데 이 은사자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병든 사람들의 이 병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옆구리가 여기 응치 있는데 여기 아프고 또 여기가 막 아프더라고요. 머리도 그냥 산만하고 정신도 산만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이번 집회 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구나. 아멘. 어떤 사람을 탁 남겨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이 환상이라는 게 이루어진 건 참 감사한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믿음으로 얘기해. 아멘. 그리고 또 큰 믿음을 줬어요. 솔직히 큰 믿음을 줬어요. 원장님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아, 기도하는데 누가 천만 원을 여기다 다 헌금을 하더라고. 아멘. 예? 나는 몰라 누군지. 그래서 놀랐어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다가 이 부흥사는요 이제 그런 은사가 있잖아요. 가면은 뭐 보잖아요 이제. 아멘. 예. 저는 말씀보다 그런 것보다 우선시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 문제들을 이렇게 보고 또 응답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증인들을 보내주세요. 아. 아, 천만 원을 누가 하나님 앞에 그냥 불평불망하지 않고 정석껏 하나님 앞에 강당에 이렇게 드리더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그래서 이번 집회 때는 안식이도 많이 해줘갖고 몸이 하나님 앞에 질병들이 떠나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 장치에 헌신하는 성격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겠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걸 받았어요. 아멘. 내가 잘못 받았나? 잘못 받았나? 아, 따라서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 여러분 내가 뭐 여러분 이렇게 보고 싶어 보는 것도 아니고 느끼고 싶어 느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 그랬어요. 아멘. 이번 집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부름때같이 벌때같이 하나님 사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 통장에 500만원 생길지어다. 아멘. 아이, 돈들은 좋아해. 집회하는데 그때는 액수 좀 줄였어. 내가 믿음이 좀 적은가 봐. 아멘 사람 이게 그 큰데 이제 기도원 가는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때 저 뒤에가 하나님이 아멘을 잘하는 사람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해서 아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통장에 300만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어떤 여자가 미친 듯이 일어나서 아멘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어. 속으로 아 미친 여자 300만이 얼마큼 필요했으면 저렇게 하면 할까. 끝나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야. 아이고 참. 근데 여러분 응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진짜 300만 원이요 교회 300만 원을 누가 보냈어요? 아멘. 집사나 통장으로 보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랬죠. 30만 원은 내놔 나머지는 다 가져. 30만 원은 내가 저기 내 친구들 목사님 개척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밥도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럴 테니까 30만 원 내놔 그럼 하나님이 또 줄 거야 그랬어요. 아이 뭐 하나님들이 다 준 건데 아멘을 받은 건데 내놔 빨리 30만 원 주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30만 원 줬으니까 하나님이 한 달 안에 100만 원, 100만 원 보내온다 그랬더니 뭔 소리들 하고 있어 그러더라. 네, 봐 거짓말 행하니 딱 30만 원 받고 진짜 100만 원 또 온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요. 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성취를 통해 하나님이 큰 나라의 물권의 역사가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확신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그 전도사 때요. 전도사 때는 집회 나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왔어요. 물건 내려주세요! 물건을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갖고, 장모님, 얼마 하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75억을 열어줘야 돼. 75억을 열어줘야 돼. 75억. 75억? 네. 75억. 네. 75억. 700억이라고? 아니, 75억. 75억. 네, 75억. 705억이 아니라
75. 아니, 그 하나님이 진짜 열어 줄 거예요 했더니 열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석을요 탁 던졌어요. 탁 던지고 나서 저는 전도사예요, 전도사. 세상 여러분, 목사님 제일 무서운 게 누구죠? 전도사가 제일 무서워요. 목사님보다 더 무서워. 그래 한 거예요. 여기 목회자니까 제가 이해 못했으니까 같은데 전도사가 되게 무서워. 전도사야. 전도사는 무조건 믿음으로 해요. 목사님들은 목사님하고 조금 약간 저울질하고 그런데 전도사는 안 그래. 무조건 아멘이야. 그 전도사 때 그런 거예요. 지시부. 장로님 무릎 꿇어요. 아 왜요? 무릎 꿇어요. 무릎 꿇어. 자, 무릎을 딱. 하나님 아버지 안식이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장로님이 75억이 하나님 필요하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축복해주시옵소서. 아멘도 안 하네. 아멘 해봐야죠. 아멘. 아니 다음에 75억 받는 그렇게 배가 아파.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아 누워서 떡밥 떡 먹기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장로님 하나님 75억 받게 됩니다. 75억 주세요. 아멘. 75억 주세요. 아멘. 75억 주세요. 아멘. 다음에는 아니. 그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장로님 75억 받기 싫어? 왜요? 아멘을 해야지. 진심되게 아멘 해야지. 예. 정말 하겠습니다. 75억 주실 줄 믿습니다. 75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70억을 뭐 하려고 그러면 용해 가면 여러분 어정인데 가서 어정 용해 신갈 가기 전에 그 구성이던 데 가서 옛날에 경찰대학교 그 구성이라고 하는데 그 어정에다 땅을 사려고 70억이 네. 필요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 70억 주세요. 아멘. 70억 주세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총신대학원 다닐 때예요. 3학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전화가 띠리링 하고 온 거예요. 이제 수업 중에 나가서 이제 밥을 장로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유, 목사님 되세요! 그러더라고. 아멘. 뭐가, 아멘. 뭐가 됐어요? 75억이 되세요! 아멘. 아니, 말이 75억이지 어디 75억이 돼요? 제가 은행에다 융자를 청했는데 개인적으로 안 빌려준 돈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75억을 빌어주세요! 아멘! 아멘. 그래갖고 어정이 땅을 샀어요. 아멘! 여러분, 75억 빌렸으니까는 헌금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얼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헷갈려, 헷갈려. 지금. 7억 5천. 그렇지, 7억 5천. 7억 5천, 7억 5천. 아멘! 여러분, 7억 5천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내요. 안 내면 이제 그거는 문제가 많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야지.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어요. 냈어요. 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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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으로 냈어요. 제가 수원에서 그 개척을 했는데 양주를 갔잖아요. 양주의 땅으로. 이 강사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는 괜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분증 빼먹은 사람 있어요? 말하지 마세요. 양심껏 하나님 앞에 계산 다 해서 하나님 드리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뭐, 여러분 물질의 축복의 시작은요 11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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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도 믿음으로, 아멘. 에녹도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 시작. 잉차할 수 없는 힘으로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나는 후손이 양육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보세요. 살아. 나이가 많아 다산하였으나 나이가 많아 애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잖아요. 얘기 안 해도 알죠, 그죠? 여차여차서 그차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잉태하신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증거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낳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낳을 거다. 사실 오늘 뭐 살아도 여러분 자기가 애를 뵐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전 안 믿었잖아요, 그죠? 예?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12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못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야 보이지 못하는 증거인데 아멘. 이거는 내 말이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내 말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아멘. 더 많은 사람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이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두 가지 응답이 다 하나님 이게 신의 역사가 임하고 또 물질의 손길이 역사가 임하고 아멘. 특별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자손들의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식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건 내 믿음이야. 아멘. 네, 믿음이야. 할렐루야. 아멘. 여기는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감옥에 전하는 믿음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제가 수월할 때 개척을 할 때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은 믿음이 있었고 남편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젊은 사람이고 나도 젊은 사람이고 집사람도 젊은 사람이에요.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 때 만났어요. 그래갖고 애지중지 우리는 진짜 첫 영혼이네 첫 그 성도야 애지중지 부인한테 올 때마다 안수기도 하고 집사람이 잘해주고 나를 잘해주니까 그 남편이 이런 무슨 남편이 세일이 났나 봐. 12월 30일 날 됐는데 부부들에게 그러니 여러분 상도만한 걸 갖다 놓는데 다 갖다 놓고 야 야봐 예 상 갖다 놓고 앉아봐 부엌이었니 부엌칼을 탁 놓자 12월 30일 그랬다는 거. 너 저 홍성 전도사 나가는 그 저한테 우만순 좋게 있었거든요. 우만순 좋게 이제 내일이면 새해인데 내일부터 나가지만 만약에 나가면 너 이거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너 알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뭐 그런 거예요. 12월 30일에 칼을 탁 놓고 이거 뭐 잘못하면 어때요? 살인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가 나 죽이려면 죽여. 나는 오만순역계 홍성국 전사 어? 또 이성님 사모 이미 있는 교회에 나는 나갈 거야. 나를 죽이시오. 마음대로 하시오. 배째입니다. 그러면서 대입을 듣다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딱 보더니 갑자기 막 웃더래. 웃더니 야 너 진짜 신들어. 진짜 신들어. 아멘. 네. 네. 아멘. 나도 그 교회 나가고 진짜 내가 인정한다. 그래갖고 이 남편이 이제 이렇게 교회에 잘 나왔어요. 나왔는데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렵게 들어가기 힘들어요. 이 남편이 경력도 안 되고 학력도 안 되고 능력이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경력도 안 되고 학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 자기 이제 저기 부인 집사한테 저기 당신 말이야 맨날 믿음 하는데 저 전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 그 회사 꼭 들어가야 되는 거야. 꼭 기도해.
뭐 협박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서요, 지하에서요, 하나님 아버지, 이만우 집사야. 하나님 이만우 집사가 그 회사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도 아멘. 들어갈 줄 믿습니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들어가 주세요. 아멘. 들어가 주세요.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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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럼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왔어요. 저한테 왔어요. 아멘. 들어가기 전에. 아멘. 들어갈 거다 하고 온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그 예언이잖아요. 그 역사는 그지 않니? 나를 조심히 했는데 어 확신이 있으니까 들어간다 딱 이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집사한테 어 저기 이만희 집사 거기 큰 회사 들어갈 건데 들어갈 건데 가서 얘기하려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웃더래. 아니 믿음도 저기 실력도 안 되고 경력도 안 되고 학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 들어갈 거야. 하나님 들어 집어넣어 줄 거야. 아멘. 그래갖고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이 마음을 받고 하나님께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래갖고요. 그래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 인사과 이사가 그 집사를 그러니까 이만호 그 저기죠 집사를 불러갖고 조용하게 그 홀 있는데 들어갔대. 들어가니까 안 좋은 거야. 야, 너는 우리에서 어떻게 나이가 어디니까 이제 밥을 먹냐? 너는 우리에서 어떻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 낙하산이지. 아니라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봐. 너는 학력도 안 되고 경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어? 사실은요 내가 백이 있어요. 근데 그 백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누군데? 아 이사님 내가 얘기하는 거 다 쳐요. 그분이 절대 얘기 좀 안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12월 30일 날 복가에 갖다 놓고도 우마순년께 홍성국 전사님인데 교회에 나가면 내가 죽여버려. 그 집사가 믿음 역사해갖고 그래 그 집사가 나오면서 그랬던 거야. 내 백은 하나님이야. 아멘. 아멘. 내 백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멘. 우리 장모님 아까 얘기 드리니까 우리 예? 외동아들 하나님이 예, 정말 승진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인도스 빚도 없이 교회 헌신하고 애쓰고 힘쓰는 분 하나님이 그냥 있잖아요. 아멘. 자식들 통해서. 아멘. 갚아주시는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을 보지요. 학력을 보거나 인물을 보거나 이러면 사람을 보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보지 않는 아멘. 분이세요. 아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 아무리 부자고 여러분 뭐 좋은 차 타고 다닌다 아무 소용 없어요. 믿음 없으면 역사 안 일어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기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아멘. 정말 열심히 살면서 주님과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면서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하지. 뭐 우리 여기 큰 교회 있잖아요. 그 큰 교회 뭐 떵떵거려 뭐 어느 교회 뭐 딱 뭐 어깨 힘 딱 주고 뭐 믿음도 없는 게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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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요 증거를 낳는데 그 증거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여러분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분 사라도 그렇고 믿음의 역사를 줬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아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분 새기세요. 이번 집회 때 믿음은 바람 같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아멘. 믿음은 증거다. 아멘. 증거는 축복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집사님 할렐루야. 아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